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제가 창 종류를 좀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입니다. 프랭크가 이 자구가 두 개가 올라와 있고 아주 색깔이 참 아름답죠? 멕시코 야생 말이야. 하얀색 멕시코 야생 말이야. 모두들 예쁘다고 하네요. 이게 좀 특이한 종류인가 봅니다. 여기도 멕시코 야생 말이야인데 이거는 붉은 빛이 나고 손톱이 날카롭고 그런 장점이 있고 레드 에보니. 이건 조금 묵은 종이입니다. 자, 여기는 마리아 에스피인데, 여기도 지금 물을 머금고 아주 싱싱해 보이네요. 이건 킹포세이스인데, 이건 한 몸이었는데 제가 더잘 자라라고 이렇게 나눠서 심어봤습니다. 자, 여기 프링크가 조그만한 게 숨어있네요. 이거는 흑장미인데, 작은 흑장미가 너무 잘 자라서 제가 분갈이를 두번 정도 해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자랐어요. 이거는 에보니 에스피인데, 이 손톱은 정말 찌를 듯이 날카롭게 생겼군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창 종류가 있습니다. 흑장미, 립스틱, 한스 에보니, 슈퍼클론, 원종 슈퍼클론, 멕시코 야생 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큰 분에다 심으니까 작은 분에 있을 때보다 마음껏 자라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이건 원종 물개인입니다. 약간 사과마리아 비슷하게 입장을 넓게 펼치고 있는데, 원종 물개인이고, 이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붉게 물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멕시코 야생 마리아. 멕시코 야생 마리아를 좋아했나 봐요. 손톱이 날카롭고, 쭉쭉 뻗으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군요. 이거는 와일드 브러쉬 마리아. 붉게 물들어서 아주 속살도 뽀얗고 이쁘게 나오고 있네요. 자, 에보니. 에보니는 손톱이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에보니 종류, 에보니, 원종 에보니. 자, 비슷한 것 같죠? 원종 에보니, 에보니. 여기는 마리아입니다. 자, 여기는 라탐입니다. 라탐, 피멍이 들어있네요. 이건 원종 콜로라타도 피멍이 들어있어요. 자, 이건 곰마리아입니다. 곰처럼 두툼하니 아주 보기가 좋군요. 에보니와 마리아 교배종인가 봐요. 자, 여기 지금 아메스트로. 이제 물을 잘 주는 바람에 이 아메스트로가 지금 아주 입장도 길고 튼실하게 자라 있어서 짱짱하게 키우려면 물을 좀 아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로브라 플로라. 군생입니다. 자, 여기 있는 미국 마리아. 미국 마리아고, 여기 지금 군생입니다, 이것도. 자, 이건 독일 에보니. 독일 에보니는, 한 몸이었는데, 가운데 적심을 하는 관계로, 하나가, 가는 바람에 제가, 잘라서, 따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에보니 종류 같고요. 이게 프랭크 제품입니다. 잘 자라고 있죠? 자, 지금 여기 라울. 라울이 지금 색감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건 한몸이고요. 대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입고지를 한 것과 원래 기존에 수영이 예쁜 것을 합식해가지고 처음에는 별로 모양이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 안 했는데 점점 물이 들어가니까 이쁜 프리티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